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버추어 파이터로 찾아온 라이너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리가 크네요. 네,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전세계 대전 게임 역사, 게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진짜 대작 중의 대작이죠.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대작이라는 이름이 좀 부족할 정도의 대작인데, 그 유명한 버추어 파이터, 그것도 원입니다. 버추어 파이터 원. 이 게임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게임이라서 제가 라이너의 추억의 오락실, 라이너의 추억의 오락실 첫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게임이 나온 건 세가에서 개발했고요. 이 게임이 나온 거는 1993년, 무려 1993년이에요. 지금 보시기에는 웬 무슨 목각 인형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라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맹호경파산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받아라 정심주 창아포. 네, 좋습니다. 창아포. 자, 아무튼 이 버추어 파이터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게임 업계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지금껏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생각이랑 전혀 다른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임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하, 저의 맹호경 파산에 이은 창아포 맹호경 파산, 맹호경, 아, 정심주, 창아포, 아, 수라페왕고화사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네요. 네, 아무튼 당시 게임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작품이고, 게임 역사에 3D로 대전 격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폴리곤 그래픽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그 게임이 바로 이 버추어 파이터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커맨드로 유명한데요. 지금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커맨드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8극권의 고수였던 아키라. 스토리도 굉장히 웃깁니다. 스토리가 뭐냐면요, 그 일본 쇼와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중국의 부위 황제가 옆에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정예 군인들이 시비를 걸었다가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다 8극권의 고수들, 8극 권사들이었대요. 그래서 아키라라는 애가 8극권을 배워서 이 세계 격투 대회, 이게 세계 격투 대회입니다. 여기에 출전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인데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아, 맹호경 파산. 아, 아이고야. 됐습니다. 네, 8극권의 권사 아키라를 보고 계십니다. 이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억의 게임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대단한 게임입니다. 카게가 나왔죠. 카게도 아주 재밌는 친구였어요. 지금 보면은 뭐 이런 후속 게임이 다 있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속 게임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게임 역사상 진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물론 무슨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중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게다가 링아웃도 있기 때문에 링을 또 조심하면서 싸워야 되는, 네, 링아웃이 있습니다. 제가 졌네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홀씨를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버추어 파이터 보셔서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아, 정심 좀 만들어. 아, 맹호경 파산인데, 방금. 네. 아하. 얍삽이를 써야겠군. 아. 나에게 중력 따윈. 아하, 안타깝네요. 네, 중력을 파괴하는 게임 버추어 파이터입니다.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는지 지금 꿈도 못 꾸. 지금 보셨죠? 지금 뭐 날아간 거 보셨죠? 카게의 저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부위파괴까지 있어요. 대단한 게임이에요. 부위파괴가 있어. 그 당시 게임인데 이게 도대체 십수년 전 게임인데 부위파괴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과 공격이 마주칠 때는 무적판정이 있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길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거라고는 근성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버처파이터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정심주나 이문정주 그리고 이렇게 이문정주 쓰고 창업포 쓰고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커맨드가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커맨드가 좀 말도 안 되는 커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웃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버추어 파이터라는 아주 역사적인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도 대단했고요. 버추어 파이터라는 역사적인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철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 EX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D 게임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어렵네요. 카게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버처 파이터가 나왔을 때 아키라의 인기도 대단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그 데드 워 얼라이브 5에 보면 아키라가 찬조 출연하고 있죠. 그만큼 인기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한국은 대체로 버처 파이터의 고수들이 많았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가가 이 버처 파이터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버처 파이터는 기판이 세가에서 내는 거는 기판이 되게 비쌌거든요. 제가 당시 기준으로 버처 파이터 3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버파 4 같은 경우에 75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업자들 기준 신천에 오락실 기판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가서 겪어본 바로는 그러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옛날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SNK의 킹오파 시리즈 같은 경우가 100만 원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철권 같은 아주 유명한 게임도 3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판 수준이었는데, 이 버처 파이터가 가격이 1,000만 원에 육박했다는 거는 아주 상당한 거였죠. 아, 이길 수가 없네요, 카게는. 무엇보다 내 맹호경 파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게랑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하겠습니다. 네. 아, 되도록이면 아키라로 엔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게가 제 앞길을 막고 있네요. 창아포! 아! 맹호경 파산 창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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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아포! 창아포가 연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아포 쓰는 게 아키라의 사기였죠. 상대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창아포를 연속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게다가 버파는 이 데미지가, 제가 철상고 어떻게 쓰는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데미지가 되게 초월적이에요. 들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호경 파산 들어가면 데미지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게다가 맹호경 파산 제가 손 오른손으로 내번 이게 맹호경 파산인데 저 발동 시간을 보십시오. 한 번만 다른 생각했다가는 맹호경 파산 한 번에 데미지가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런 아주 뭐랄까요 강한 게임이었다. 게다가 부입하게 저런 것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잘 만든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키라는 이렇게 앉아서 상단을 피하고 맹호경파산 요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네, 이렇게 해서 맹호경파산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걸로 넘어뜨린다. 평소에는 요걸로 넘어뜨려. 네,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가까이 붙었을 때 이문정주 뭐 이런 스킬들 많이 썼죠. 사실 여유가 있으면 수라페형 고화산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라페형 고화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맹호경파산 앉아서 저게 상단을 피하고 맹호경파산 제대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창아포는 연속으로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게에 비해서 페이가 약했네요. 네, 울프도 굉장히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저건 중단이죠. 이런 상중단의 개념이 들어간 것도 참 좋았었어요. 진짜 제대로 격투 게임하는 느낌이거든요. 저 중단 발차기가 아키라로서는 앉아있는 아키라로서는 상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날라다니는 저런 것도 아주 대단하죠.
이 폴리곤 그래픽을 보시면서 야 진짜 라이너가 쓰레기 게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게임입니다. 역사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따위 알바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버추 파이터는 진짜 중요한 작품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요. 예전에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게임이 3D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얘네들 움직임 자체가 2D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뭐 아직 이따 킹 오브 파이터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킹 오브 94가 나오기도 전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 옛날 가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옛날 가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라우까지 왔네요. 하하 저놈의 중단. 아 접기 너무 싫어 접기. 옛날에는 이런 게임 하면은 버추 파이터 하려고 돈 벌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버추 파이터의 이 가치를 몰라. 참고로 버추 파이터는 3까지 가면은 이 사각 폴리곤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까지는 좀 좀 잡이 없는 사각 폴리곤이라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다. 아우 내공룡 파산. 내공룡 파산이 들어가면서. 참고로 창업포는 제자리 찍기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다른 캐릭터는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직 아키라만 기억나요. 근데 아키라로도 지금 수라페왕 고아산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게임하면서 이 맹호경 파산 쓸 때는 막 열심히 커맨드를 입력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카겐 이어서 두 번째 난관인데요. 네, 일단 맹호경 파산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아. 자, 맹호경 파산 한 방이면 역전을 시킬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아 데미지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수라페 연구와서 어떻게 쓰더라? 이거였나? 이건가? 아 버튼 좀 보자고요. 버튼 좀. 창업포! 창업포! 창업! 아 이런. 아하 아 접기 데미지 봐. 하지만 난 이길 수 있어. 맹호경 파산만! 아 안타깝네요. 맹호경 파산 한 방만 노리는 이런 전략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엔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에헤. 그렇지. 창업포! 맹호경 파산! 창업포! 창업! 야짜! 이겼습니다. 아 쉽지 않은 경기다 진짜. 아후 데미지 봐. 됐다. 그렇지. 안돼. 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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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으 좋네요. 아 쉽지가 않은데. 전 여러분들은 전설의 게임 버추 파이터를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아주 정신없이 플레이하고 있는 라이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좋네요. 이거는 아쉽지만 패배 인정. 아 너무 어렵다. 마치 고수와 하고 있는 듯해. 상대의 심리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판정이 좀 웃겨요. 옛날 게임이라. 그리고 판정이 먼저 휘두르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기게 돼 있고 판정 자체가 웃겨서 일단 잘 때리면은 고수도 하수한테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버추 파이터가 웃긴 게 그거였죠. 물론 실력 차이가 나면은 꼼짝도 못하고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몇 가지 압사비로는 옛날에는 제가 스킬을 좀 더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스킬들을 알고 있었는데, 아 무슨 레슬링 잡기 기술을 써. 레슬러야 누가 보면. 아하, 아 아프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서도 지금 되게 재밌어요. 뭐랄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상대의 중단 공격에 지금 관광당하고 눕혀놓고 잡기 찍기 이런 기술에 이런 기술에 당하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레슬러죠. 네. 저 방금 저거는 백바디 드랍 아닌가요? 어떠냐? 이번엔 앞으로 뛰어야 돼요. 링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링아웃을 시키는 그런 전술도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로 불러놓고서 여기서 한 대 때려가지고 링아웃을 시키는 그런 전술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기기가 어렵네요. 네, 이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라우가 카게보다 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약삭킹 라이너에게 걸린다면 어떨까? 난 너의 파이법 알아냈다. 공중 공격에 반응하지 못하는군. 나의 우주 발차기에 반응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게임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파이법을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가 아주 훌륭하군. 아, 한 대도 못 때리고 있어요. 이놈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나 본데요. 거리를 벌리고! 거리 벌려! 난 이길 수 있어! 아하! 이번 게 들어갔어야 이기는 건데. 아깝네. 아우, 졌다! 아깝네요. 정말 비겁한 것 같지만, 이겨보겠습니다. 어떠냐? 이게 나의 전술이다. 안돼 너무 아파. 안돼 도망쳐. 잠깐만, 등을 내주면 안돼. 이길 수 있어. 안돼. 자 도망쳐. 안돼 도망쳐. 아우, 아깝네요.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맞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이겨주겠습니다. 거리를 벌리고요. 반격. 거리를 벌려요. 반격. 거리를 벌립니다. 한 대만 때리면 돼. 왜냐면 저놈도 데미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방이나 두 방 정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상대도 공중 공격이 상당한데요. 이겼습니다. 왜냐, 도망가면 날 못 따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오락실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락실에서 이런 거 하면 의자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락실에 버추어 파이터가 있다. 라이너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진짜 의자 날라옵니다. 졌다. 이렇게 졌을 때도 최대한 얍삽하게. 왜냐, 기회는 있어. 기회는 있는 거야, 항상. 카운터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고, 기회는 있다고! 기회는 없어. 리얼 철권, 리얼 버퍼가 일어날 수 있죠. 현실에서 버추어 파이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임으로 버추어 파이터로 한판 붙다가 현실에서 버추어 파이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돼 접근전은 완전 무리야. 접근전은 이길 수 없어. 아 안돼 또 졌다. 또 지다니. 이겼어.
이겼어요. 링아웃. 링아웃을 유도해서 이겼습니다. 대단한데? 예, 마지막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필승법을 알았죠. 라우도 이긴 이 필승법.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왜냐, 나에겐 필승법이 있으니까. 난 너와 정당하게 싸우지 않을 거야. 아닌가? 그냥 정당하게 싸워볼까? 맹우경 파산! 창아포. 아. 맹우경 파산과 창아포. 네, 되겠는데요? 라우에 비해서는 좀 쉽군요. 아, 어, 철상고! 와, 철상고! 저 철상고는 데미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야. 어, 상당한 철상고였네요. 아하. 어, 상대의 빈틈을 보고서 하는 건데, 안 되겠네요. 아, 쉽지 않다, 역시. 마지막 스테이지. 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하. 정심주. 아, 이 전술에. 와하, 반갑게. 아, 이길 수 없었어요. 약간 좀 침착하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겠는데요? 아까 라우한테 통했던 그 얍삽한 기술은 통하지가 않고요. 어, 상대방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 중단은 굉장히 강력하군요. 같은 아키라로 하는 건데 저런 강력한 중단 기술이 있었을 줄이야. 네, 동시에 기술을 사용하면 서로 무적 상태라서 맞지 않는 거죠. 아, 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버처 파이터의 인기가 그리 대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처 파이터보다는 다른 기술을, 다른 게임을 더 좋아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철권이 더 인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파의 인기가 상당히 압도적이었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근데 이제 버파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건 역시 93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좀 상상 이상의 그런 어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었던 게임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선풍적인 인기, 이런 것들이 요인이 있었죠. 사실 게임성으로 뭐가 더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버퍼가 제일 먼저 시작한 작품이니까요. 이 게임의 전설이란 이름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첫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이. 아우, 철상고. 나도 철상고 쓸 줄 알면 좋겠는데. 됐다, 이겼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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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습니다. 어, 마지막 듀라리군요. 네, 이 녀석이 보스인 모양이죠. 말 그대로의 목각인형 듀라리입니다. 도대체 듀라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 게임. 무슨 생각하고 만든 게임 같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게 무슨 큰 생각이 있어서 만든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근데 얘는 제 필살기를 잘 막네요. 그렇습니다. 이 듀랄과 비슷한 존재가 그 존재라고 봐야겠죠. 그 철권 태그 토너먼트에 나오는 언노운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겠느냐.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은 신기하게도 여성의 몸을 하고 있죠. 그게 좀 더 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쿠진. 게다가 마지막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네, 7판 3선 승제. 아, 5판 3선 승제. 5판 3선 승제, 승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5판 3선 승제.
그리고 이게 빈틈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게임이라 방금도 완벽한 빈틈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도 상대가 수비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빠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을 이용해서 잘 때려야만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엔딩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 초반에 빗나갔어요. 아하, 중단 공격 아프고요. 장아포 됐습니다. 가볍게 이겼네요. 보너스 스테이지. 자, 그 다음에 엔딩입니다. 엔딩엔 리플레이가 나오고 끝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추억의 게임 버츄파이터 1, 무려 1입니다 제가 버츄파이터 2도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버츄파이터 1은 93년도에 나온 최초의 3D 폴리곤으로 만든 대전 액션 게임이고요. 링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상단, 중단, 하단의 개념이 있었고 반격기의 개념도 있었고 잡기 기술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으로 인해서 드디어 3D 게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재밌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버파2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초창기 게임이라서 스토리가 정면으로 드러나진 않았고요. 단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마음에 게임을 플레이를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이게 연구도 많이 됐었고 버파1이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된 게임이고요. 네, 그랬던 게임이었습니다. 버추어 파이터. 오랜만에 버추어 파이터 지금 요즘은 오락실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게임인데 보셔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캐릭터는 니나 윌리엄스를 빼다 박았죠. 자, 그러면은 라이너의 추억의 오락실 첫 번째 버추어 파이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